깰 일은 없어. 네, 다음 분만. 근데 떨어지게 뭐 보여야 되는데 보이질 않네? 수가 막힌 건 아니에요. 지금 물 소리를 봤을 때 막히지 않았어요. 막히지 않았고, 저 방수 문제 같은데 옆에서 혹시 여기가 뭐예요? 여기서 떨어지긴 하는 것 같은데 여기가 뭐예요? 아, 이쪽이 보일러실이에요? 베란다 보일러실. 네, 베란다 보일러실. 예, 지금 여기 문제 아니에요. 네. 한번 볼게요. 한번 사층 보고. 뜨는 게 하수구인데 거품이잖아요. 네. 지금 텍스 구멍 나요. 지금 딱 요 라인이에요. 여기, 여기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상관없을 거예요. 이거 지금 세탁실 쓰는데 한번 볼게요. 세탁실. 예, 예, 한번 볼게요. 막혀서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긴가? 어디 여기 여기? 그러니까 제 세탁기 물 나갔네 여기잖아. 네. 보일러 실하고. 에이, 네. 이거 저기 깨졌잖아요. 뭐가? 자, 깨져서 이 배관하고 퉁쇠를 계속 사 갖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쓰시면 진짜 없을 거예요. 이렇게. 요거 쓰지 마시고, 네. 요렇게 그냥 꽂아서 이렇게 다이렉트 쓰세요. 아, 그러면은 예, 네. 왜냐면 지금 여기 깨져가지고 요 퉁쇠를 계속 사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여기. 그럼 그거 갈아야 되겠네 이제? 아, 이거는 못 갈아요. 다 공사해야 돼. 다 갈아야 돼 이거. 아니면 여기 실리콘을 발라놓던 거. 예. 그거예요, 그럼? 예. 어디는? 예, 이거예요. 100%예요. 제가 안 봐도 뻔해. 네.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실리콘도 있는데. 이렇게 쓰시라고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쓰시라고. 아, 거기 옆에서 쓰는 거예요? 예. 이거 빼셔야 돼, 대신에. 네, 알았어요. 예. 아, 저거를? 예. 이거 하면 여기 차니까 차를 이렇게 쓰시. 거기가 깨졌지? 글쎄 모르죠, 뭐. 네. 예. 그렇게 해서 하셔야 돼. 아, 예, 예. 그러면 저거는 어떻게 고쳐야 돼요? 저 설계하는 사람한테 고쳐야 그쵸? 돼요? 예, 저거 나중에라도 가르시려면 가르시면 되고, 아니면 실리콘 발라갖고 발라서 쓰시던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다 건조시키시고. 아니, 괜찮아요. 됐어요. 저대로만 쓰면은 시장 없어요. 바닥에 물만 불 안 뿌리시잖아요. 바닥에. 네, 네. 예, 바닥 물 청소 안 하시면 상관없어요. 그냥 쓰셔도 돼. 그냥 예, 저대로 쓰셔도 돼. 그러다가 만약에 저 막에 쓰실래. 근데 여기 꼭대기 층이니까 네. 굳이 막에 안 쓰셔도 되잖아. 네, 물 많이 났어요. 제가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빨리 빠는데 이번에는 싹 쓰고 이불. 제가 다시 달아드릴게. 나중에 하수구 막히면 불러주세요. 네. 저 또 떠들리고 줘야 돼. 어떻게 알고 전화를 했었나?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되지. 아, 인터넷 검색. 예, 제가 볼게요. 아, 여기 있어. 아, 눈 앞에 저 폭, 안 보여? 아, 거기가 새서
예, 거기 사이로 계속 배관 타고 내려온 거예요. 배관 타고 위에서 아래로. 쭉. 그죠? 아니, 근데 날 풀려가지고 금방 말라서 쭉 빠지는. 예. 이거 얼룩진 거 보니까는 조금 깨졌다가 점점 나중에 더 심해진 것 같아. 얼룩졌잖아. 예. 예, 그 얼룩져가지고. 원래 이쪽으로 해가셨는데 아, 레일 타고 여기서 떨어졌고 저쪽 이렇게 간 거야. 예, 맞아요. 이렇게 해서 저기 그 예. 저기 주세요. 저기 예. 그렇게 쓰시면 돼요. 딱 그냥 세제네, 세제 다 그거 거품. 예. 아이고,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사장님한테 깨진 거 보여드리세요. 거기 깨진 거 사장님한테 보여드리라고. 예, 그거 가지고 샌 거라고.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